다음 예제, 마지막 예제죠. 이미지 스티칭입니다. 이미지 스티칭, 이미지 스티칭이 무엇이냐. 저의 기숙사 방인데요, 제 책상은 아닙니다. 현재 그냥 완전히 다른 두 이미지죠. 근데 딱 사람이 봤을 때도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어지죠. 그냥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야로 사진 찍은 거죠. 이 두 이미지를 이어붙일 겁니다. 지금 여기는 사선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여기는 또 수평일이죠. 근데 이것까지 조절을 해서 맞출 겁니다. 마치 핸드폰 카메라에 파노라마 기능 있죠? 파노라마 기능. 아이폰 사용,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혹시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해 보셨다면, 막 찍었는데 막 사람이 얼굴이 쫙 길어지고, 막 금문교 찍었는데 금문교가 너무 길어지고, 그런 현상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왜 그렇냐? 기능 자체는 애초에 이게 파노라마를 찍으실 때 카메라를 고정을 시키시고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딱 이걸 COP라고 하고, COP라고 합니다. COP, 센터 오브 프로젝션. 카메라 렌즈를 세상이 뭐 원점이라고 보고서 카메라는 가만히 있대. 그 카메라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야 돼. 사람이 몸을 돌아서 카메라는 가만히 있게. 그래야 카메라와 세상,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과의 이제 거리 관계가 바뀌지 않겠지. 위치 관계가 바뀌지 않아야 파노라마가 잘 찍힙니다. 만약에 파노라마가 잘 안 찍혔다 그러면 핸드폰이 움직인 겁니다. 핸드폰이 움직이거나 수평 방향이 아니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사실 그러면 파노라마 기능이 잘 구현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COP가 움직여버리면 세상과의 위치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사진 두 장을 찍으실 때 말씀드렸듯이 COP는 카메라는 가만히 있대, 몸이 움직여서 딱 30% 정도만 딱 겹치게 찍어주면 됩니다. 네, 그 두 이미지를 사용하실 거고 일단 이미지를 더 붙일 수도 있어요. 3장, 4장 쫙 붙일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2장만 붙일 겁니다. 이미지 스티칭은 아까 두 예제랑 살짝 다르게 이미지에서의 피처 포인트, 특징점을 찾을 건데요. 커먼 포인트,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찾아서 그 특징점 중에 그 두 이미지에서 어떤 것들이 겹치냐, 그것을 컴퓨터한테 알아보도록 하고서 이어붙일 겁니다. 뭐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딱 봐도 직관적이죠. 그냥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이어지겠네.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는 이제 이거를 피처 포인터를 디텍트 한다 하는데 이미지에서 피처, 그러니까 특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가 학습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플레인한 평면은 뭐 특징이 아니죠. 근데 이런 책 뾰족뾰족한 거, 여러 가지 책, 이런 디테일들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특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아까처럼 똑같아요. 엣지 같은 걸 디텍트하고 한 이미지에 대해서 쫙 디텍트하고 다른 이미지에서 쫙 디텍트하고 그 두 이미지를 보면서 매칭 포인트를 찾아요. 딱 컴퓨터가 어떤 것을 어떻게 보았냐, 그게 유사도가 높으면 같은 부위라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막 엄한 데를 갔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문이랑 이 문이랑 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피처 포인트를 잘 찾았냐를 또 한번 그 폴링을 하는데요. 그 유사도를 엄청나게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잘 디텍트된 것만 몇 개를 딱 잘라서 그것만 진짜라고 보고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ORB 펑션을 사용할 겁니다. ORB는 Oriented Past, Rotated Brief라는 두 가지 함수가 같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Rotated,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여기는 사선이고 각이 다르죠? 근데 이거를 Rotate 시켜서 같다고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ORB에서 그걸 찾고 Descriptor, 특징점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고 True Matches, 아까 말씀드린 진짜 매칭점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calculate 두 이미지에서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산해줘서 평면을 회전을 그 perspective transform이라는데 이미지를 회전을 시킨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러니까 perspective 관점을 바꿔서 내가 시야를 바꿔서 회전을 느끼 한다는 느낌. 그 사진 에디팅 하실 때 왜 가로 세로 비율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검색을 하시면 마지막에 한 이미지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뀐 그 다음 이미지를 트랜스폼해서 붙여줍니다. 그 두 이미지를 그리고 이어 붙이면 끝입니다. 여기서 사용될 함수들 ORB 이게 ORB가 적용되는 건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이 책을 뭐 학습을 시켰네요. 그럼 이렇게 같은 것들을 다 찾아주는데 이게 다 매칭들인데 여기에 가짜 매칭이 있다면 그건 잘라주는 역할, 잘라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ORB 네, 딱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OR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엣지, 코너 이런 피처 포인트들을 찾아서 하는 건데 아까 이것도 가우시안 블러에 사용되는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미지 스케일을 줄여서 컴퓨터가 계산할 때 그렇게 연산 효과를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수학적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ORB도 OpenCV 사이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두 장이 필요하죠? 레프트 레프트 아까 왼쪽에 있던 사실 레프트 할게요. 이미지 보이드 이미지 그 이미지 이름이 1915예요 JPEG 좀 연산이 효율을 위해서 JPEG을 이용했습니다. 이미지를 불렀으면 아까 말씀드린 ORB를 불러야 돼요. ORB도 마찬가지로 OpenCV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Create ORB Descriptor를 Create 해줍니다. 그럼 ORB가 ORB 역할을 해주죠.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Vector 벡터는 키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피처포인트 특징점들을 저장해줄 겁니다. 포인트 셀렉트 왼쪽 사진의 키포인트 그리고 R 오른쪽 사진의 키포인트를 벡터에 저장하겠습니다. 디스크립터도 이제 특징점을 특징점이라 볼 수 있냐 한 번 더 생각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디스크립터 정도 디스크립터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에서 값을 찾고 그걸 이제 각각에서 디스크립터로 변환해 줍니다. ORB 불러와서 ORB가 detect and compute 찾아서 연산해라. 이미지 left net 찾은 거를 키포인트 left에 해주시고 디스크립터는 디스크립터에 여기서는 right 됐습니다. 두 개 찾았고요. 다음은 포인터 그다음에 PT요. 포인터에서 BF 매처 브루트포스 매치라는데 아까 브루트 매처가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 매치링 시키는데 브루트 포스가 무슨 말이냐 무식한 힘이에요. 무식한 힘 그냥 무식하게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좀 느려지겠죠. 근데 브루트 포스가 효과는 제일 좋았습니다. 놈2 L2 놈2 제곱해서 절대값을 제곱해서 사용하는데요 그 수학적인 내용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놈2를 놈L2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놈L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벡터 dmatch
사실 매치들을 벡터에 저장할 겁니다. 매처, 아까 매처가 뭐죠? 프로토코스 매처는 이래라. 프로토코스 매처 매치 Discretus L Discretus R Matches Left Right에서 매치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디텍트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토코스 매처 이거는 막 다 찾는 거니까 분명 아닌 것들도 매칭을 시켰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까지를 맞냐고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인벳 값을 설정해서 계산해주고 가자 합니다. 맥스 디스턴스 일단 맥스 값을 0으로 두고 더블 미니멈을 100으로 줘서 이제 그 맥스와 민을 이렇게 위아래로 좁혀가면서 진짜 값들을 진짜 필요한 것들 찾겠습니다. 레프트에 쓰는 거니까 행 다 행렬 구조니까 매트릭스니까 로우에서 로우만큼만 검색을 하고 디스턴스는 매치스에서 디스턴스 매치스의 거리를 디스턴스라고 두고 이제 조건을 주어서 값들을 계속 바꿀 겁니다. 바꾼이 아니고 리프레시 할 건데요. 민 값을 민 디스트 작은 걸 찾았으면 바꿔주고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도 제일 쉽고요. 맥스 값도 바꿔줘야죠. 이게 특징점 진짜 값을 찾는 거고 그걸 값들을 찾아서 불러와주면 여기서는 인계값을 설정해줍니다. 인계값을 설정해주고 이제 진짜 그 인계값을 사용해서 찾아야죠. 매치들을 굿 매치스 잘 굿 좋은 매치들 인트 아이 마찬가지로 이제 임기값 밑의 값들은 표시하는 코드죠. Which is I distance 저는 15 정도로 두겠습니다. 사실 15 자체도 이제 상수를 안 두고 다른 매개변수 함수로 구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돈이 좀 연산이 너무 오래 걸리고 컴퓨터가 안 좋은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푸시백 잘 찾은 것들을 푸시백 해줄 겁니다. 빅터 형태니까 다음 찾은 것들을 구현해야죠. 빅터 포인트 EF는 값은 스플풀에서 다시죠. 이미지 레프트 이미지 라이트 매개변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포인트 쿼리 트레인 쿼리 트레인이 매트릭스의 값이죠. 4 사이즈 T 아이는 반복 조건은 굿매치스까지 굿매치스 크기까지 쿼리는 굿매치스의 쿼리 아이덱스 쿼리 인덱스 트레인은 굿매치스의 트레인 인덱스 이미지 레프트 아니죠 죄송합니다. 푸시백
찾은 것들을 찾은 거에서 쿼리를 넣어주고 여기는 라이트 하면 되겠죠? 라이트 50포인트 라이트 고려점 B포인트 아주 좋습니다. 한번 언급하자면 쿼리 아이디엑스는 1번 이미지의 키포인트 번호들이에요. 이거를 키포인트 L에다가 인덱스 번호로 줄 거고요. 1번 영상에서 키포인트 인덱스에 해당한 것들을 찾아서 PT라는 점이 좌표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PT는 실수와 좌표를 갖는 두 개짜리 튜플인데 얘네들을 어레이로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계산이 되었죠. 이제 각 이미지에서 지금 매치들 찾았습니다. 그리고면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지 정했으면 그 오른쪽 이미지가 살짝 돌아가 있었죠. 그걸 퍼스펙티브 트랜스 로테이션 할 거예요. 그거는 호모그래피를 이용할 건데요. 호모그래피는 행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2차원 좌표를 3차원으로 계산해주는 그 연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모그래피 여기서는 렌색을 사용할 겁니다. 렌색 랜덤 샘플 컨센서스라고 신라면도 울고 갔다. 이미지에서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점들을 진짜로 볼지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폴링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막 도전을 하다가 지금 딱 잡혔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잡혔을 때를 베스트 핏이라고 보고 그때를 렌색 이렇게 찾는 걸 렌색이라 합니다. 이렇게 과정이 나와있죠? 렌색 렌색을 이용해서 파인드 호모그래피를 할 겁니다. 렌색이 아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텍스 결과 지금 다가갑니다. 워프 퍼스펙티브 아까 말한 퍼스펙티브 뷰 이미지 랩 아니죠 라이트를 오른쪽 걸 돌릴 거니까 찾은 호모 매트릭스 말이 좀 이상하죠? 사이즈 이미지 레프트 점 컬럼 값을 투표해주고 이미지 점 보스 다음 매트릭스 결과를 주십니다. 이미지는 트 리졸트 아니죠? 맞죠? 클론 불러주시고 불러온 이미지를 갖다 붙입니다. L에다가 copy to 리졸트 점 이미지 언더바 이미지 렉트가 많이 나오죠. 이미지 렉트 점 콜 이미지 콜론 했으면 로우 해야죠. 이미지를 왼쪽 이미지를 좌측 상단으로 옮겨주고 복사하도록 합니다. 카피 툴 다 했습니다. 이미지 쇼드 이미지 쇼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리졸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드 구현은 끝났습니다. 웨이트 캡까지 주고 먼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연산 성능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뭔가 잘못됐죠?
에피소드가 어딘가 틀렸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아, 네. 코드 수정을 했습니다. 아, 아까 이 부분을 작전을 잘못했었는데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론을 할 때 잘못해서 이미지가 좀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잘 됐네요. 다행히. 뭐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돼서 이게 원래 사진 같잖아요? 원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 사진. 원본은 완전히 이렇게 사선에 수평에 딱딱 끊어져 있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죠? 아, 깔끔하네요. 선도 쫙 이어졌고, 근데 다시 대신에 이 단층은 좀 보입니다. 색이 변했죠. 근데 이 밝기 변화는 사실 밝기 변화에 대해서 잘 찾긴 했는데 이것까지 맞추기에는 카메라의 그 노출 설정을, 노출과 대비 설정을 바꾸면 안 됩니다. 만약에 초점을 잡을 때 밝기가 변한다거나 그러면 아까 같은 지금처럼 단층이 생겨버리니까 되게 좀 어색한 뭐 풍경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카메라를 회전시킬 때 카메라는 움직이면 안 된다. 두 번째, 밝기 변화, 노출값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유의하셔서 실행시키시길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는 세 가지 예제를 들었었는데요.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리무빙 백그라운드, 그 눕길 뜬다 그러죠? 사진에서 피사체를 제외한 배경을 날려버린다거나 텍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메라 카드에서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서 뭐 주민번호 같은 거 딱 따로 짜는 어플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할 때 이용이 되고요. 컨버트 이미지스 투 카툰 스타일 뭐 필터에 피는 거죠. 사진을 재밌게 변환할 수 있고 뭐 아기자기하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리얼 타임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 방금은 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매 순간에 디렉트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CCTV에 이걸 이용한다면 사람이 안 와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물체가 이동되고, 근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과 동물을 구분해서 디텍트할 수도 있고, 그런 예제들이 있죠. 또 아니면 군대에서도 이게 많이 쓰이죠. 뭐 침입 외부 거주자 판별할 때 이런 기능들이 사용되는데, 뭐 잘 안 되면 또 맥앱에서 타시겠죠. 뭐 일단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 실제로 컴퓨터의 카메라에 엄청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OpenCV 사이트에 아까 들어가시면 이그잼플들에 더 있습니다. 더 있기도 하고, 뭐 이거 아까 나온 그 세 가지 예제들을 섞어서 뭐 새로운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람 얼굴을 뭐 바꿔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OpenCV 사이트에 함수와 예제들이 많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